온 노래교실에서 잠이 들다니. 어머니는 노는 데엔 평생 소질이 없다. 아이고 나 절대. 이렇게 세상 모르시다가도 또 불쑥불쑥 나가시기 일쑤. 오로지 일해야 한다는 생각만 남아있는 것 같다. 일찍 주무시나 봐요, 할머니. 오늘 네, 피곤하신가? 약을 드시면 좀 더 일찍 드시. 무슨 약이요? 이 누인 치매 이렇게 해주시는 데인데 약간 신경 안정제 보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. 밤새 돌아다니는 어머니가 가족들은 가장 큰 걱정. 방을 잘 몰라, 방을. 방마다 이렇게 글씨를 써놓고 그림도 그려놓고 했는데. 방마다 다 열어보셔야 돼. 그래. 이게 누구 방이지? 그래서 써붙여 놓은 거예요? 그래도 몇 시간은 잠에 빠져 계실 터다. 다시 별채로 돌아간 의국 씨. 자,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차분하게 드시고요. 힘을 빼시고 온몸에 힘을 한번 다 빼보세요. 정면 보고 이제 정면 보시면서 애순 씨가 진행하는 마을 문화 프로그램. 항상 그 마무리는 의국 씨의 태극권 체조다. 농사 짓느라 안 아픈 곳이 없다는 건 집집마다 다 같은 사정. 자, 다 털어주세요. 의국 씨가 먼저 배워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. 아, 잘하시네. 이제 막 실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. 너무 여기 저기 선생님들도 고맙고요. 저희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저희들도 너무 건강해졌습니다. 네, 선생님 고맙습니다. 또 그다음에 21일 날은 이제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공연도 보고 하는 날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세요. 늘 보러 와라, 놀러 와라. 끊임없이 일을 벌이는 마을의 비공식 오락부장 애순 씨. 덕분에 어르신들 심심할 틈이 없다. 며칠 뒤 아침.